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글을 소개를 하고,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가 약 100여 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100여 개가 나와 있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MS 다 합니다. 지금 다 개발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세훈 기후대학 선생님을 네.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AI 마인드봇, 반려봇을 생산해서 국내외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지요. AI 마인드봇의 CIO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거짓말 탐지기. 오늘 지금 국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에 나와서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 거짓말 하지 않겠다라고, 그죠? 어디에 성경에 손 올리나 뭘 해서 선서를 하는데, 오늘 선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 선서를 할 때, 거짓말 하지 않고 뭐 하겠습니다 할 때에, 몇 점만 더 사용하게. 그게 뭐냐 하면, 거짓말 탐지기 사용도 허용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저 딱 올려놓으면 거짓말하는 게 금방 드러나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190, 뭐 8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짓말하면 40으로 떨어지거나, 그죠? 60으로, 70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저거는 거짓말이네. 아, 저거는 진짜구나. 저거는 참말이네. 요건 거짓말, 저건 참말. 국민들이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 중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라이어 라이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컨버러스라고 쓰고 있고, 제가 한 3개 정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 없는 한국 사회 만들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 없는 모든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네. 예, 거짓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막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예, 대부분 진실을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예. 특히 뭐 정치인들이 예. 많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 정인 선수도 안 한다, 거짓말을 한다. 뭐 AI 덕분에 이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해서. 그죠. 예. AI 거짓말 탐지기 설치. 정인, 예. 선서 내용에 아예 담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선서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그죠? 인정한다. 이렇게 선서를 그렇죠. 하도록 네.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회 청문회, 정원에 나오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선서에 답할 때에, 그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볼 거예요. 일단 이제 참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서해서 뭐 거짓말 탐지기 사용해도 좋아요. 나는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거죠. 명시적인 동의. 증인이 공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동의하고 결과를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할 생각을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0점 맞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그런데 오늘처럼 청문회에서도 선서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국민 무수인이죠.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내부 참고. 일단은 이제 밖에는 안 보이지만 내부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문제가 뭐 크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방식으로 간접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내 얼굴을 거짓말 탐지기 사용해도 좋아라고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 방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익명성을 유지하고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죠? 이제 청문회에 나왔는데 얼굴은, 그 사람 얼굴을 안 보여주고
설명을 통해서 앵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오 지금 오 AI 그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성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AI가, 거예요, 그죠? 네.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뭐 그죠?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진실성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아무튼 독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체 정보 보호 결과를 공개할 때 생체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생체 정보라는 게 뭐 얼굴, 민감한 개인 정보 그렇죠. 예, 얼굴 예. 눈동자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생태 정보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뭐의 청문회에다가 지금 AI 거짓말 탐지기를 쓰고 있답니다. 실제 청문회가 아닌 교육 목적의 뭐의 청문회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전부 사용하고 교육에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쓰려면 그 증인이 동의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그죠? 아니면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앵커가 아니면은 MC가 아이고 저 사람 지금 숫자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네. 아 저거 진실인가 봅니다. 아이고 숫자가 곤두박질 치네요. 아이고 진실성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비공개 지금은 교육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예능 다큐 TV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오랫동안 범죄 수사에 사용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경찰 대학교에서는 100% 씁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경찰 대학교에 입시 치러 올 때 다 선서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 싫은 사람은 경찰대에 지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SBS의 놀라운 성장 TV 사기꾼 열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MBC에서 놀라운 TV 놀이터에서 아무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고요. 엠넷에서 쇼미더머니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었다. JTBC에서 살면 살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홀루시네이션이 있어서 완전 진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체크는 못했고 아무튼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폴리그라프 테스트 이건 제가 한번 봤습니다. 폴리그라프가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예요. 폴리그라프 테스트 해가지고 다큐 프로그램으로 그죠 이런 거를 많이 했고 또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기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참가자가 자신이 특정 직업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나와가지고 그죠 저기서 뭐 서울대 교수를 찾아. 민들이죠. 전부 네. 농사 짓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자기 교수라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네. To Tell the Truth고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네요. 뭐 네. 다른 나라도 많이 하네. 이탈리아 그렇죠, 이런 등지에서요. 그렇죠. 모리지오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1980년대 이미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제르미 그죠? 카일쇼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크쇼인데 참가자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영국, 미국 뭐 이렇게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TV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라이 디텍터 이게 바로 거짓말 탐지기죠. 채널 5 아주 유명합니다. 채널 5에서 또 이것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해서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그죠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그죠? 진실의 순간 남아공화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 또 조 로건 엑스피리언스 이런 데서도 씁니다. 유명한 팟캐스터 조 로건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해서 인터뷰 흥미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아, 저 여자 정말 못생겼죠? 이렇게 하면은 저 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
거짓말 하겠죠, 그죠? 아닙니다, 뭐,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딱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가 40으로 거꾸로 박아요. 그러면, 아하, 거짓말 하는 걸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그렇죠, 활용하고 그렇죠. 있네요. 예. 예,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 로건, 이거 유명한 거고요. 제르미 바인, 뭐, 에그헤드, 이것도, 전문가들이 퀴즈로, 그죠? 과거의 에피소드 중에서 뭐 이런 거 에피소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뭐, 많습니다. 이렇게, 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예능이거나 다큐 프로그램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사용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죠? 오케이, 저기, 본인이 인정을 한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TV 시리즈물도 미국에서는 주로 토크쇼를 많이 하고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로서 배우자들 간의 불신, 그죠? 이게 주로 바람 피었냐, 안 피었냐, 저 남자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 안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금방 쭉 내려가는 거예요, 40으로. 아, 재밌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토크쇼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라이 디텍터라는 미국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에, 이런 다큐 실시간 방송 뭐 그죠 이런 데서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언론에서 그죠 언론에서도 실시간 진실성 공개 사례에서 언론에서도 써요 Meet the Press 프레스는 이제 그 언론이니까 언론과의 만남에서 정치인들이 공인으로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게 우리나라의 국회의 청문회 가장 좋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선거에 나와 가지고 선거에서 토론회 토론할 때 뭐 관훈 토론 뭐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그죠 거짓말 네.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보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저기는 거짓말이네. 아이고 저기는 진실과 거짓말의 중간쯤이네, 그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신뢰도, 예. 정확한 정보, 국민은 예. 그것을 알고 싶하지요. 예. 예.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그러니까 말을 해야 여기가 라이어라이어에서는 말을 해야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죠? 또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고 했을 때에 더 정확하고 만약에 얼굴을 피하거나 얼굴을 밑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그러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그죠 형사 검사를 보면서 똑바로 거짓말 안 하고 약간 고개를 돌리면서 좀 밑으로 쳐다보면서 거짓말 하니까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거짓말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커스텀 USB 폴 이거는 아주 USB로 간단하게 라이 디텍터 거짓말 탐지기 하는 거는 또 가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친구 그다음에 아이 그죠 아이가 어제 공부하러 가서 뭐 어디 도서관에서 10시간을 공부했대는데 진짜 정말 공부했어 안 했어 이런 거는 컨퍼런스가 그죠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인데 이거 쳐다보고 물으면 금방 나옵니다 그것도 눈을 보면서 해야 돼요 컨퍼런스는 자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다 그죠 트루 디텍티브 이거 HBO에 나온 드라마 내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HBO 드라마 이렇게 뭐 현실성 그죠 이런 거 봐야 되고 라이 디텍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그림으로 자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라이어 라이어 같은 거짓말 탐지 AI 사용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제미나이 뭐 이런 데 물어봤더니 AI 사용 가능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로 범죄 수사할 때 많이 사용한다. 용의자 진술 신뢰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용의자 앞만 네. 그 사람은 뭐 라이 디텍터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은 AI가 그죠. 뭐 1000배로 500배로 그 사람 얼굴을 늘려 보면은 땀을 흘린다거나 뭐 300가지 라이어도 300가지를 봐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제가 봤거든요. 저기 화가 많은 분이 있어요. 뭐 변희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기 자꾸 앵그리 막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sad 슬프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sad 저 사람 슬프다. 그 다음에 막 마지막 꼬라박을 때는 guilty
두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 뭐 아무튼 이렇게 다 나오니까 거짓말 탐지 AI는 증거로 인정이 아직까지 안 됩니다만은 그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알 수는 있죠. 그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사람의 뭐 그 범죄를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안 지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 상담에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리 네. 상담에. 상담 대상자 감정의 표현을, 그죠? 진실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치료 과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말 탐지 AI는 상담 과정에 하나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막 흥분하고 그죠? 화를 낸다. 또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 뭐 그러면은 그 무서워하는 게 드러나요. fea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해를 끼친 그죠? 피의자가 피해자, 피해자가 피의자를 느끼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에 많이 씁니다. 그죠? 실제로 교육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얘가 진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했는지 이해했는지 우리 좀 이해했어 하면 네 그러는데 이해 못하고 네 그래서 학습들의 학습 동기 창의력 이런 데 거짓말하는 아이들 금방 잡아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이제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참가자들이 진솔한 반응 그 재밌죠. 사람들이 깔깔 웃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거짓말 당연히 저기서 거짓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모님이 당신은 사모님을 사랑합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태어나면 네.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했을 네. 때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물론이지 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쫙 내려갑니다. 아무튼 예. 우리도 뭐 예능 프로그램에 손 올려가지고 뭐 지지지 오면은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예. 아주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예. 동의를 구하고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동의를 얻어야 되고 거짓말 탐지기 예. AI 결과. 손 넣고 뭐 하는 거 그거는 제 생각에 정확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AI거든요. 그렇죠, 이건 AI. AI면서 300가지 얼굴 표정, 온도, 맥박, 그죠? 심장 박동수부터 시작해서 얼굴의 미묘한 네. 그죠? 흔들림, 눈동자, 뭐 모든 걸 300가지를 체크를 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설명 방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이제 앵커나 설명하는 MC가 그죠? 아 설명해.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틀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대화하는 거 틀어주고 우리는 이제 전체 국민들에게는 안 보여주지만 내 앞에는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고 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을 하는 동안에 진실성 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도 예, 가능하네요. 예. 이전 발언과 비교했을 때 현재 발언 진실성 지수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다는 말은 못하고 그죠? 진실성 지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 내용과 몸짓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죠. 예.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하니까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러고 또 삐하고 40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거짓말한다라고 말 못하고 진실성 지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어 라이어 같은 거짓말 탐지기 AI를 사용할 때는 그죠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하고 명예훼손 이런 말 명예훼손 안 하게 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문제는 많다 그죠. 예, 거짓말 탐지기 AI 사용 가능한 상황은 이런 경우 뭐 교육도 있고요. 비디오에서 진실성 지수가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 심박수. 그 심박수가 막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지금 거짓말하는 중이에요. 신체 언어 변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 사람 눈이 그죠? 왼쪽 눈이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눈을 감거나 뭐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을 표현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화면에 비치지 않지만은 그죠? 참가자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설명을 통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 뭐 텔레비전에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지금 거짓말 탐지기, 그 USB 폴리그라프 그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저 이런 거 거짓말 탐지기. 이런 식으로 자,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AI가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깔아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죠? 아, 저 사람 뭐 거짓말 했네, 이게 아니고, 아무튼 이 형법, 한국 형법에서는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게 명예훼손이 크기 때문에, 그죠? 이게 명예훼손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놓고 쓸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라이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보편화되었다 하면은 누구든지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있다, 핸드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라이어를 다 사용해가지고 거짓말 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그 물건을 살 때도 거짓말 하는지 체크할 수 있고, 나한테 투자하러 왔어도 그죠?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거 있고, 뭐 이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것만 핸드폰을 켜놓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네, 믿지 않아서 그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라이어에 지금 들어가서 심박수 변동을 체크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신체 언어. 신체 언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뜰려요. 눈이 좀 뜰리고 입이 실룩실룩되고 그 신체 언어가 있고요. 감정을 감지합니다. 감정이 아까 sad, 슬프다, angry, 화났다, 뭐 그죠? 보통 neutral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감정 없이 그냥 말만 할 때 중립적이다 이런 거 있고, guilty까지 나옵니다. 저 사람 범죄자야라고 느끼는 죄책감. 그 다음에 음성의 일관성도 나옵니다. 음성의 일관성. 그러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막 높아졌다, 그죠? 낮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령 뭐, 그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막, 지금 걸까요? 나는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네. 그런 경우에는, 자, 음성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의 변동과 불일치, 이런 것이 속임수다. 예. 언어의 선택. 진실하지 않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말투와 단어 선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하지 않을 때는 말투가 오히려 그죠 더 그 뭐 강력한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고급 문장을 쓸 수도 있고, 뭐 애매모호하게 그렇죠.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력. 우리가 라이어에 보면 오른쪽에는 truthfulness에서 그 위에 진실성이 보여지고, 그 바로 밑에는 주의력이 나옵니다. 주의력. 그러니까 주의력은 보통 사람들이 뭐 100일 때가 많아요. 그죠? 뭐든지 뭐 청문이 나와서 주의력이 100이겠죠. 그러나 주의력이 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그죠? 화가 났다든가 아니면 누가 뭐 나를 그냥 공격을 한다든가 할 때는 주의력까지 떨어져요. 진실성에서 주의력까지 떨어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죠? 300가지를 체크합니다. 보시면 얼굴에 그죠? 여기 보면 입가에 여기 많이 체크하죠. 입가에 코, 코가 찡긋찡긋하는 것도 많이 체크하고, 얼굴 그죠? 뭐 어떤 식으로 눈도 많이 체크하고, 이런 정도로 많은 체크를 해서 결국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추처럼 생긴 건데 이걸 누르면은 그 사람의 거짓말 도수가 초록초록 나옵니다. 예, 라이어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전 세계에 퍼졌다 하면은 거짓말 끝나죠. 그치? 누구든지 아무도 거짓말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진실만을 말한다, 그런 세상이 왔으면,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자, 오늘은 라이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청문회에 그죠? 거짓말 탐지기 사용한다라고 적어서 누구든지 거짓말을 그죠? 없애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